꽃처럼 약해서 잘 부러지는 골형근부전증이라는 희귀병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젓가락보다 얇은 철심은 다리에 넣어서 수술도 15차례나 받았습니다. 혼자 가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등하교를 시켜주시면서 6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중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대학에도 가고 싶고 직업도 가지고 싶어서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을 조금 더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회에 이렇게 통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랑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는 건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학점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잘 이용한다면 정말 어떤 나이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왜곡되는 시각으로 번져나가서 조금 안타까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거, 오늘 해야 될 거 그거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면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들 분들에게도 저도 이만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롤모델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과정이 물론 쉽고 편하기만 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정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분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꿈, 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쭉 꾸준히 걸어간다 생각하시면 꼭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일 힘든 것은 이제 내 사람이 없다는 그런 거예요. 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제 40대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올해까지 대한민국 나이로 5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칠 때 나도 같이 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때 나도 같이 자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걸을 때 나는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육체적으로 제가 아프면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일을 못하는 기간에 이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라도 하자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면서부터 이제 앞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상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학기 공부를 하는 수료증, 자격증 이런 것들이 쌓일 때마다 재산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40평생에 이제 돈 무일풀이지만 학력이 쌓이고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뭔가 차이고 눈이 밝아지고 이런 것이 이제 저한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구병 생활은 지난지는 좀 됐어요. 근데 제 병 자체가 완전히 낫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병원 생활하면서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좀 많이 힘을 쓴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독학을 해가지고 한 것도 있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워서 학위를 취득한 것도 있는데 네. 지금은 네, 후회 없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길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향해서 끝까지 하시다 보면 언젠가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생 배워나간다는 거는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알아보면서 방송통신대학도 알아보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독학학위제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하고 네 바로 이제 시작해서 2년 동안 공부해서 오늘 학사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4년제 학사학위를 2년 동안 받는다는 게 편법이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제대로 단기간에 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어 영문학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생활 습관까지도 독학학위제를 이제 따는 과정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학학위제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학위를 따는 방법 중에서 독학학위제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주변 지인분들에도 이제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열심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다른 대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전공보다 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찾다 보니까 이 학점은행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진짜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뭐 어플이라던가 이런 요즘 유행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빠져서 앱개발이라던가 웹개발 이런 걸 많이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는 원래 4년 동안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위를 따야 하지만 여기서는 2년 만에 자기가 노력하면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흥미 없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찾으신다면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꼭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